돈 다 골랐죠? 네. 골랐어요. 본격적으로 쳐볼 건데 혹시 여기 돈페리뇽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여기 있어요, 돈페리뇽. 내기고. 네. 모든 게임은 내기가 있어야 돼. 진액션! 진액션! 상팔자입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한남동이에요. 부자 동네에 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 VIP가 아닐까? 아니면은 한남 더 힐 입주자 VIP. 하루 살아보기. 이거 알아요? 이거 한남 더 힐. 오늘 할 거는 볼링장 VIP. 저 볼링 진짜 잘 쳐요. 진짜로요? 아 그럼요. 저 에버리지 한 320 나와요. 320이요? 네. 들어. 아 볼링 VIP 기대되는데? 볼링 진짜 어느 정도 치세요? 아 근데 이거는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은 게 맨날 술 먹고 쳐가지고 맨날 이렇게 휘청댔거든요? 오늘 제가 맨정신으로 가볼게요. 볼링 VIP가 있다고요? 이거 진짜 의외다. 볼링 VIP라고 하면은 나만의 볼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레일 이게 반듯해야 되고. 혹시 김수현 씨 볼링 잘 치시는 거 아시죠? 김수현 씨랑 데이트? 딱 기다려요. 반가워요. 예. 무슨 방송? 아 이거 무슨 방송 같아요? 그 보긴 하는데 막 네. 헬스장도 오! 그 호텔도 가셨고. 그거 맞나요? 아시는구나. 상팔. 자드? 자두요? 아니 제가 오늘 볼링장을 가봤어요. 아, 또 여기가 이제 한남도 네. 볼하우스. 볼하우스? 유명해요? 네, 유명하죠. 어 유명해요. 네. 뭘로 유명해요? 그 레인이 좋아요. 아 레인이즌? 레인이 좋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볼을 치면은 공이 스핀이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칠도 잘 돼 있고 한 데는 그냥 하우스볼을 써도 스핀이 잘 먹어요. 어 전문가네. 볼링장 자주 다녔으니까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에버리지를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150 이상 낸다 그러면 음료 서비스 그런 식으로 이벤트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아 그럼 더 재밌겠다. 네.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뭔가 헌팅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갔을 때 내기해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네요. 네, 재밌게 노세요. 오늘 뭐하고 놀 거예요? 술 먹어요. 술 먹고 볼링장 와요. 저랑 한번 뜰래요? 자신이 없어요, 제일 자신이. 아하, 당장 가고 싶네, 이거 어떡하지? 볼링이라는 게 말이죠, 운이 중요해요. 실력도 실력인데 운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저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 학생이에요? 아니요, 코치하고 있는데. 운동 코치? 운동을 이제 주로 업으로 삼아서 하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한남에 유명한 볼링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건너편에 말고는 볼링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긴 어떤 볼링장이죠? 전에 한번 그 코치님들이랑 갔다가 음료수 내기 했는데 음료수 들어가자마자 돈페리뇽이 나와가지고. 거기 맞나보다. 거기 맞나보다. 돈페리뇽은 VIP거든요. 그죠? 내기 했는데 지셨나요? 아, 제가 이겼는데. 네, 얼마? 못 시키겠더라고요. 바로 시켜야죠. 10잔 마셔야죠. 볼하우스! 맞아요. 한남동에 볼링장 하나인가? 다 알아요, 다! 아, 저기! 안녕하세요. 바로 볼링 칠게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냥 일반 체험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 여기 볼링장이 제가 많은 시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일단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시설도 깨끗하고 다른 볼링장들보다는 저희가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볼링을 즐기고 싶으시면 저희가 VIP 룸까지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 VIP 룸이 따로 있다. 네. 오늘 좀 제가 체험해볼 그 룸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VIP 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어떤 혜택이 있죠? 일단 저희가 외부 음식이 반입이 가능하고 VIP 룸 안에서는 게임과 볼링화가 다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시고 TV하고 노래방, 탁구장까지 다 배치되어 있으셔서. 탁구장은 왜 있어요? 볼링공으로 탁구해도 돼요?
부셔져요. 그 일반 레인하고 VIP 그 레인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레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일에는 6,000원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저희가 7,000원을 받고 있고 시간당? 아니요. 한 게임당 아~ 그렇게 받고 있고 네. 볼링하는 이제 저희 인당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룸 같은 경우에 평일 3시간 기준으로 36만 원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4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36만 원 안에 몇 게임을 치든 상관이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무제한. 그러면 일반 레인에서는 한 게임당 6천 원이면 엄청 느리게 몇 시간 동안 쳐도 6천 원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일반 레인이 난데? 사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체감을 못하겠어요. 과연 이 정도 돈을 주고 올만한 곳인가? 제가 체험을 해봐야겠죠. 혹시 사장님이세요? 저는 직원. 아니 근데 외모가 연예인 외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요? 아, 이제 곧 연예인이 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배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연기 잠깐... 아, 연기요? 잠깐 돼요? 청춘고백이라고 네. 이제 박보검 배우님이... 박보검 괜찮겠어요? 네. 알겠어요. 고고, 어떤 상황이에요?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부모님이 너 그럴 건 빨리 군대 가라. 네. 그러면 엄마 역할 할게요. 네. 아니, 어?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미래가 보이니? 엄마. 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가? 너만 힘드니? 다 힘들어! 군대나 빨리 갔다 와! 왜 웃지? 저 너무 엄마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탁구장이 있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빨리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빨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3시간밖에 안 주니까. 네. 아시죠? 네, 안내해 드릴게요. 뭐야? 이제, 이건 뭐죠? 이제 연예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사인을 좀... 여러 명이 많이 오셨네. 네. 아유, 이거, 이분은 못 알아보겠네. 러블리... 러블리즈? 네네. 아닌데요? 타블로인데요? 에픽하이 타블로인데요? 그냥 본인 희망사항. 아니. 이분은? TXT의 휴닝카이님. 아, 휴닝카이님? 네. 이분은 김건우님, 김용준님, 김진호. 이거 훔쳐갈래요? 아, 안 돼. 이건 뭐죠? 아이언맨. 아내라고 이제 손목 보호하려고 저희가 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손톱깎이도 있고. 네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손톱이 기신 분들은 볼링 치실 때 아프실 수도 있으셔서 저희가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오. 혹시 손톱 빠진 사람 본 적 있어요? 여성분들 네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 볼링 치다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그 젤 네일이 빠진 거예요? 네네. 그 그냥 손 빠진 사람은 없어요? 아, 손 빠진 사람은 없어요. 서로한테 빠진 커플은 있나요? VIP 룸은 어디 있는 거예요? VIP 룸은 저희 여기 안에 네, 아~ VIP 룸 따로 있으셔가지고. 아, 여기 완전 프라이빗이네. 네, 맞습니다. 짜라라! 뭐야? 여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볼링은 다 여기에 다 진열되어 있으셔서 맞는 사이즈 갈아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신발 없어요. 아니, 소름 돋게도 다 있는데 제 사이즈만 없는데요? 뭐야? 자, 45.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오, 좋다! 어? 들어가세요. 와, 여기 뭐야? 여긴 뭐예요? 베개에 누워서 TV를 볼 수가 있어요. 오, 이런 데도 있구나. 네. 펜션 같네요, 대형 펜션. 네, 맞습니다. 오, 여기 몇 명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VIP 룸은? 최대 15명까지 올 수 있는데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1인당 만 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VIP 룸은 이제 요리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인덕션하고 뭐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럼 냄비 이런 것도 있어요? 냄비는 다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 태블릿 보시면 음료, 그리고 술, 그리고 음식. 아까 돈페리뇽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오호! 어차피 OOTV 법카니까 돈페리뇽 77만 원짜리. 안 돼요? 뭐에 실망 한잔하시죠? 얼마요? 18만 원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중요한 볼링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볼링장 이제 또 안... 여기 있구나! 이야, 진짜 프라이빗하다. 와, 여기서 내기하면 재밌겠다. 어머, 잠시만요. 여기 노래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래방도 있네. 얼마나 최신 곡까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 이건 신곡이거든요. 오, 그거 없어요? 세븐. 세븐이요? 네. 아, 세븐 없네.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바로. 알겠습니다. 네. 인기 차트 한번 볼게요.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여자 노래방 동물. 어떤 거 있죠? 티얼스? 아, 티얼스 한번 불러볼게요. 소찬이 티얼스. 둥치차.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아, 나 볼링 치고 싶은데요. 바로 쳐도 돼요? 볼링? 연습 좀 할게요. 볼링 치기 전에 텐션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충분하지 않았어요? 텐션 더 올려야 돼. 아! 뭐야? 오늘 PT에 들어온 거는 올령 세일 PT에. 올령 세일 텐션 업! 할인 텐션 끌어 올령! 단 7일 최대 70% 할인 올령 세일. 이거 두 제품만 해요? 그래서 얘 100 앰플 더블 세트구나. 오! 하긴 올리브영 세일은 좀 깡패죠. 살 거 없이 갔다가 한 20만 원 쓰고 나오잖아요, 세일 때 가면.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가을이니까 오, 가볍다. 이거 잘 팔리죠? 이게 올리브영 1위 도수배. 얘는 흑당근 비타A 레티놀 탄력 앰플. 얘는 약간 오! 얘 약간 연유 같은데요? 이런 제형들이 모공에 좋아요. 앰플은 사계절템이어가지고 사놓는 게 이득이죠, 세일할 때.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은 테테카! 통장에 상아를 지키기 위해 정가와 싸우는 올영 세일 여러분! 단 7일 최대 70% 할인 올영 세일! 아, 죽었어. 볼링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질질이 돼서 볼링 VIP 레슨을. 오! 오, 레슨 좋아요.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이스. 선생님 이겨버리면 어떡하죠, 제가?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인사 먼저 가볍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졸업까지 대한볼링협회 볼링 선수 출신 정철 코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수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대한볼링협회 볼링 선수 출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트 체육 코스이기 때문에 대한볼링협회,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시합도 나가고.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점수? 200은 쳐야 돼요. 200이요? 아니, 10개를 치는데 200이면은 미스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 없이. 어, 진짜요? 한번 실력 한번 봐도 돼요? 정비가 되어 있나요? 우와, 신기하다. 200점? 어, 선생님 실력 기대되네. 이거 마이볼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손에 딱 맞게 이제 지공이 되어 있는 상태. 지공? 지공? 남공? 어, 제공이에요, 제공. 이건 지공 아니라고. 자, 선생님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뽐내주세요. 선생님 이거 10점 가야 됩니다. 나이스. 와! 나이스! 우와! 와! 나이스! 우와! 잘못 쳤는데? 잘못 쳤어. 편집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집해주시면 안 돼요? 편집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편집비 주셔야 돼요. 편집비 20만 원 받겠습니다. 이제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배우실 때 이제 기초 스텝부터. 우리 가장 큰 동그라미에 발을 붙여서 한번 서보시겠어요? 상체 조금 더 숙였어요. 네, 좋아요. 자, 이대로 오른발부터 네 걸음. 시작! 하나, 둘, 그렇죠! 넷, 어, 마지막 자세를 이렇게 슬라이딩 고착을 할 건데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뒤로. 그렇지. 자, 여기서 스윙 한번. 그렇죠. 스텝 쉬운데요? 하나, 둘, 셋. 마지막. 그렇죠. 어? 바로 해볼게요. 좋아요. 이 공의 숫자는 그냥 뭐 아무거나 고르면 되나요? 공을 고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볼링공이 내 손에 가급적이면 제일 비슷한 공으로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체중별로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내 체중에서 10 나누기 1을 해요. 10 나누기 1이요? 응. 10 나누기 1이면 그냥 10이잖아요.
나누기 10으로 뭐, 하면 아, 나누기 10이에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10%라는 거죠? 10%라고 말을 할게요. 네 채 중에서 10%를 하면 몇이에요? 뭐 비슷해요. 언저리에요. 평균 여성의. 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넷. 오! 아! 아, 선생님!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자, 저희가 설 때 가운데에 서면은 1번 핀이 서 있는 곳과 동일한 위치에 정 가운데가 여기예요. 네. 여기 점점점점점 보이세요? 네. 삼각형, 세모. 아, 그걸 안 봤어요, 제가. 오른쪽 분요. 1번, 2번, 3번 스파트를 보고 던져주십시오. 아. 하나, 둘, 셋, 넷! 하이! 하이! 아! 아, 선생님! 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그냥 제 자세대로 한번 쳐볼게요. 아, 선생님이랑 약간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안 배운 상태로 쳐볼게요. 수업 안 배울게요. 저 뭔가 일반인들이랑 대결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일반인들이랑? 부에서? 선수 입장이요. 아까 되게 밝았는데 조금 어두워졌네요. 오, 많은 분들이 치고 계시네. 일단은 헌팅하려면은 칸이 필요해요. 좀 보은아 잠깐 일로 와봐. 뭔데? 아 제가 오늘 이 친구가 제 머리 해줬는데. 아, 이게 뭐야? 이걸 하래요. 완판에 준비되어 왔네. 어 여기 누구랑 해볼까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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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금 세 명이서 오신 거예요? 네. 뭐 하고 오셨어요? 제가 사업하자 꼬시고 있었습니다. 아 사업하자고? 어떤 사업? 유튜브 하자고 꼬시고 있는데. 어 유튜브 하고 싶어요? 쇼박스 빨리 와. 쇼박스 빨리 와. 아 쇼박스 팀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한번 맛보기로 해볼래요? 유튜브 오늘 맛보기 해보는 걸로 저랑 내기 한번 할래요? 팀 먹어서? 예비 유튜버 분들. 아 진짜 궁금해요. 무슨 유튜브 하실 거예요? 어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옛날에 국밥 먹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아 국밥남처럼? 아, 국밥남 괜찮을 것 같은데? 마라탕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마라탕 먹으면 되죠. 오! 아, 그럼 세 분은 원래 본업이 뭐예요? 원래 본업이요? 네. 어, 저는 작은 마케팅 프로덕션 지금 하고 있고요. 오, 잘 나가네. 여기는 IT에서 마케팅 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요. 아니, 다 셋 다 너무 잘 나가는데요? 아니. 유튜브를 왜 하려고 그래요? 공 다 골랐죠? 네. 골랐어요. 본격적으로 쳐볼 건데 혹시 여기 돈페린용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여기 있어요, 돈페린용. 내기고? 네. 오늘 게임은 내기가 있어요. 디렉션! 디렉션! 그럼 갑니다! 파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후! 자, 제 실력 발휘합니다. 이제 진짜 안 빠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바로 스트라이크 갈겨버리죠? 네, 준비하세요. 제가 원래 실전파입니다. 가지자, 포테이토맨! 기어마! 네, 도도도도! 가자! 아, 뭐랑 맞았고요, 나이스! 어림없는 볼! 오, 약간 느낌이 화사합니다. 오, 나이스! 아, 여기 팀! 아, 여기 팀 재미없네요. 우리 대표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은. 대표잖아요, 대표. 공유 오피스의 대표. 대표님 짱! 네. 대표님 화이팅! 좋아. 좋아. 제발 하나라도. 아, 대표님! 승부라. 대표님 약간 함정인데? 어, 나이스! 어, 어, 어. 아, 귀여워. 아, 실력 올라오네! 찍여! 어, 어. 맞아라! 어! 어. 아, 아. 대표님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진짜 대표님 왜 저러시지? 아 대표님 힘 좀 내주세요 제발. 와 대표님은 진짜 와 대표님은 진짜 거짓말이죠. 연체동물 아니야? 아 뼈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균형감각이 없냐고요. 대표님 봐봐요. 네? 자 오른발부터 네. 하나 둘 셋 넷 샷.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표님 이번에 만약에 못한다 보랑 빠진다 그럼 대표님 공유 오피스 하나 걸게. 대표님 짠! 대표잖아요 대표. 공유 오피스의 대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혹시 처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돈페린형 사기, 몰아주기. 일단 기회 드릴게요. 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먼저.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져서 사는 것보다. 아, 게임은 게임이죠. 게임은 게임이다. 이거 지금 애매하다, 잠시만요. 신검승부야. 아 이거 애매하네. 단판입니다. 이겼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아니 한 번만 다시 해봐요. 아 단페리뇽 왔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담이 오네. 담이 와요. 일단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 안에 볼링장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주방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방도 있고 이런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뭐 나의 실력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거나 회식해서 좀 거하게 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져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어떡하죠? 복수하고 싶은데 누군지 몰라요. 국밤탐 나오면 구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링장에 핀이 10개잖아요. 10글자 평. 10글자. 텐트가 나가버리네요. 10글자라 볼링장 VIP. 자 10평 가겠습니다. 볼링 VIP. 볼링 이기면 꿀잼 지면 스크린 봐도 될까요? 네네 상영관. 뭐야 와 진짜 VIP다 여기가. 오!